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1기획 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터 민심은 선거 결과에 녹아듭니다. 지금의 서울시장이 한강을 가지고 대규모 토건 사업을 할 게 뻔한 정치인이라는 사실과 LH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유권자는 투표가 아니면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 분노한 국민은 한강 토건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여의도 정치와 정치 미디어, 실생활의 관련성이 투표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수, 교육감, 구청장을 뽑지만 유권자는 그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비선 실세 문제에 대해 화를 내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 동네 교육감, 군수, 구청장은 어떤 사람이 되냐고요? 그건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4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저는 보수 단일 파워 권조 에디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 유피디님이 나와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선거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재보선 때 강서구청장 하나를 뽑았죠. 네. 강서구청장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고양이 보금자리도 챙겨야 되고 전세 사기 문제도 챙겨야 되고 근데 그게 공천 비리 혹은 이상한 공천 혹은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로 화를 낼 시간이 가장 화를 내기에 좋고 화를 냈을 때 효용감이 높을 때가 투표할 때밖에 없잖아요. 그럼 V0한테 화났으면 강화군수의 국민의힘을 안 뽑으시겠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화나셨죠? 그러면 이제 한강 토건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진보 단일 투게더 농축산인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이번에 좀 많이 다뤘어요. 그죠? 일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는 가장 큰 지역구가 교육감이다 보니까 교육감을 한 사람만 시키기가 뭐해서 후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민인 거 티내고 싶어서 공보를 주고 왔죠. 그렇습니다. 교육감. 네. 소형 프로그레시브 덕질인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소형이냐면 최보선 후보의 공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사람아 돈이 없거든요. 네, 미니 덕질인입니다. 네, 사람 쪼았습니다. 보수 단일화 실패 컨츄리 벨빅 클럽.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영어로 해줘봐 이거. 보수, 실패한 보수 단일화 후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왜 컨츄리인가요, 근데? 네, 조국 혁신당을 컨츄리 레볼루션. 네, 머더 컨츄리. 그렇군요. 지역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버뷰를 하겠습니다. 오버뷰. 서울특별시가 교육감을 뽑습니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부당해직당한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직을 상실했고 방송 녹음하는 현재 후보는 4명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민의힘 김재윤 구청장이 6월 뇌출혈 발생 후 치료를 받다 6월 25일 별세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독감 증세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유천호 군수가 3월 9일 폐렴 합병증으로 별세했습니다. 역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선거 방송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악명 높은 강화의 지역 언론은 이 사실을 가지고도 비방전을 펼쳤고 유 군수의 사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2명을 포함 현재까지 후보는 4명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당선 후 지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식사가 고액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이상철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직을 유지했지만 검찰 항소 후 열린 2심에서 벌금이 200만 원으로 올랐고
대법이 이를 확정하여 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 무소속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했습니다. 강 군수는 2008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현금 300만 원 몰수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어서 임기 중 직위 상실형 두 번 당한 군수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4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예비맘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웨어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레노버,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같은 시작이지만 뜻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광고.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민감한 두피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본에는 오지기 시작한다로 오지기 오기도 하지. 오지게 가렵다. 네. 아, 제가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각질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려움, 민감하고 건조한 두피, 그리고 탈모 고민까지 그 모든 고민으로부터 구원해줄 빅그린이라고 하면은 과대과장 광고 아닌가요?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후에 처리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헤어로스 샴푸는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그 건조하고 예민한 두피를 많이 빅그린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맞이 행사 10월 9일부터 10월 23일 이미 하고 있네요. 비건엔 탈모 샴푸 있고요, 아노카니치 샴푸 있고요, 임산부엔 베이비 제품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모두 45% 할인합니다. 자연유래 제품부터 향을 첨가한 제품까지 모두 잡은 빅그린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자, 하다 보니 이번 재보선은 특이하게 교육감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을 재보선에서 다룰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네. 교육감은 당적이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공보를 붙여줘요. 저희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 기준으로 이름 순서가 아닌 것 같은 랜덤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랜덤 순서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정근식 후보예요. 네, 먼저 말씀드리지만 되게 심심한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캐릭터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만 네. 살아온 인생이 다이나믹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대학원 때 주로 썼던 기말고사 텀페이퍼에 참고 문헌에 많이 붙인 분이 왜 여기 있을까? 그렇습니다. 특정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공부 노동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네. 쉽게 말해 석학이란 뜻이죠. 네. 정근식 66세 남자 전북 익산생 현재 서초구 거주 중이에요.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고요. 학력은 데스엔에서 이 종종 등장한 남성여중 남성여고 기억나죠? 남성여중고 아, 네. 정치인의 산실 익산. 네. 하지만 남학생이니까 정말 남성중을 나왔어요. 진정한 남성이랍니다. 아, 얼마나 재미가 없어 내가 이런 걸 지금 남성여중은 곤란하다. 아유 곤란스러워.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 학석박 심지어 학력도 너무 재미없어. 서울대에서 학석박. 아, 서울대 사회학 학석박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예요. 네, 자격과도 한번 안 하고 그냥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성골이네 성골. 예, 육군 본인 소위 석사 장교여서
입대하자마자 머리 한번 깎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아, 학교를 네. 떠난 유일한 하루군요. 네. 장남 육군 이병 서울 병무청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 기간이 긴 거 보니까 아마 공익근무 요원이었나 봐요. 20세 남성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네. 병무청 공근입니다. 아, 그래요? 왜 할 게 없어요? 와, 저 사람 버스 타고 다니고 싸제 입고 다니고 머리 기르고 다니고 그렇군요. 점심 때 빅맥도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간단한 경력을 보자면 이게 교육감은 교육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신이 교육을 뭐 했냐. 근데 말씀드렸죠. 그냥 서울대 사회학과 석박사 학석박을 하고 서울대 교수를 하는 그냥. 네.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그 즉 민교협 교수판 전교조? 예, 그 민교협 이장을 했고요.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진실화회의, 보통 우리가 진화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위원장인데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아주 싫어합니다. 네. 인생이 국립이네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출신이 서울교육감에 나왔다. 아니, 다 국립이잖아. 다. 그래서 진화위에서 많이 다룬 게 5.18, 4.3, 노근리.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의 모든 굴곡진 사건을 규명할 때는 항상 정근식 후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난주에 건조가 정리해줬잖아요. 조선일보는 누굴 싫어한다? 자기들이 친일했던 걸 잘 아는 사람을 싫어한다. 아, 너무 잘 아는 사람. 전문가, 네. 전문가. 세상 제일 잘 아는 사람. 심지어 막 아마 자기 머리에 데이터가 있을 거야. 뭐? 그래서 거기서 친일파! 아, 인명사전이요. 네, 기억 니은 디귿수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재산을 일단 볼게요. 본인의 전답이 용인 처인구. 지금 아마 반도체 산지 들어오는 쪽인가요? 그쪽에 양지면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 출신 지역인 익산시 황등면에 있습니다. 황등에는 황등똘이 유명하고 황등 그 비빔밥 유명하고요. 아파트는 서초구 효령로인데 주소가 안 나와서 어느 아파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그 각자 이 10억이 넘으니까 둘이 합친가 22억이 넘는 그 서초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진주에 갖고 있네요. 사업을 안 해봅니다. 예, 자동차는 배우자만 신고를 했고요. 하긴 뭐 서울대 안에서만 있으면은 굳이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서 서울대만 왔다 갔다 했으면 네, 그렇죠. 버스 타고 다니면 됩니다. 본인의 예금과 보험 등등등 해가지고 6억 8천여만 원 정도를 갖고 있어요. 배우자가 뭐 주식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금액으로는 많다 할 수 없는데 종류는 많아요. 아, 이것저것 하시는군요. 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그리고 이제 보통 국민주라고 부르는 뭐 한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 들고 있으면 애국자죠. 네. 네. 그래서 다 찔러본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모친 재산까지 다 합쳐서 31억 2,500여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평생 국립대 교수님 레주메가 이 정도 되겠어요? 예. 네. 진짜 강남 아파트 딱 한 채 정도가 부부 공동 명의로 주요 재산에 예, 답니다. 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 조희연 교육감의 보궐로 치러지는 것이니만큼 혁신교육 그리고 진보교육의 연장선을 유지한다는 기조이고요. 민주진보 단일 후보의 공약도 가장 그 강조하고 있는 공약이 이번에 뭐다? 친일파 청산 그리고 역사 교육 강화입니다. 네. 뭐 난데없이 친일파 논쟁이 지금 격화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후보 본인의 주요 전공이 사회학이기도 한데 사회학에서도 역사사회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사 파트고 저도 역사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저도 들여다본 학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가장 자신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공약이 일공약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모든 언론에서 역사청산을 하러 나온 사람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됐고 그쵸. 그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됐어요. 예. 타이밍이 또 어떻게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이렇게 그 떨어져 나갔으면 그걸 연장한다는 건 어쩌면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아예 새롭게 난 역사청산하러 나왔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이 한국사 교과서를 낼 거고 이게 어느 그 뉴라이트 경향의 교과서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단 한 명의 학생도 뉴라이트 교과서로 배우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본인이 발언한 것 중에 제일 센 발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 사회학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얼마나 심심하게요. 그래서 역사위원회와 역사자료센터를 만들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업을 해서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역덕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일종의 진보 사학계 내에서 국사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특히 아시아,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공통의 식민지 역사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학력 보장 방안. 이게 지금 아마 상대편이 조전혁 후보의 가장 막 공격 포인트잖아요. 애들이 바보가 됐다 막 이러면서. 그죠. 예. 학력 증진해야 된다. 예. 이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보장 방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습 도움센터를 열어서 각 지역의 대학과 협업을 해서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부터 경계성 지능까지 요즘은 느린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지금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상담생 없는 학교도 있군요. 아유, 뭐 보건교사 없는 곳도 있어요. 와. 너무 학생들 수가 적으면 보건교사가 순환근무하는 곳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됐군요. 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 다 배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전담 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수학, 과학, 융합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융합교육을 강화하겠다. AI 시대 이거 또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창의성 교육도 강조했는데 솔직히 좀 이건 뭘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네. 아마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대 기조이긴 하지만 레토릭은 따라가야죠.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 뭐 디지털 그리고 AI 이런 거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체능 교육 강화, 활성화 공약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예체능 시수를 줄이는 기조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 너무 학습에 부담이 많다. 학습량을 줄이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약간 조절을 할 때 선택 많이 안 하는 세계사 같은 거 그것 줄이고 예체능 줄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공부 시간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고요. 모든 학교를 생태 전환 실천 학교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탄소 제로 실천 학교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용하는 그런 물이나 식기나 그리고 예전 제가 최근에 무슨 모범학교 갔더니 왜 화장실 물을 중수로로 활용하는 뭐 그런 되게 다양한 모범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전면화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를 하겠다는데 이게 조희영 교육감 때 뭐가 되게 활발했었냐면 농촌 유학이 그렇죠. 활발했었어요. 저희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농촌에 협업을 맺은 데를 가면은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을 줬는데 이거를 정말 얄짤없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받는 쪽에서 받는 예. 쪽에서 뭐 집과 직업 같은 거 마련해주고 보내는 쪽에서 돈 주고 시의회 국민의힘이 잘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결국 그 지역에서 중학교까지도 가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승수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는데 이 문제를 다시 전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교류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생태전환 학교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급식이 좀 많이 변합니다. 급식의 어떤 친환경 농수축산물 비율을 높인다거나 로컬 푸드 예, 어떤 채식 선택에 대한 비율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생태교육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모내기 같은 걸 시켜요. 학교에서 우와 다라이에다가 고무 다라이에다가 그럼 이거 농민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데? 예, 중랑구 같은 경우 중화초하고 순창군 농민회나 농민 그 단체하고 해서 모파는 싣고 오세요. 우와. 그래서 모내기를 아이들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어린이들에게 쌀과 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지역 단체, 그러니까 생태 단체, 생태 시민 단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방학 때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거 관리해주고 그래서 함께 또 수학도 하고 도농 교류도 하고 상당히 저는 좋게 재밌네. 보는 네 재밌습니다. 안 그랬으면 서울 사람들이 언제 뭐를 심어보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특히 네. 어릴 때 이렇게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어릴 때 도시와 시골을 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의 차이가 생각보다 가치관 형성에 되게 네.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럽에서 들여왔어요. 유럽에서 그 팜스쿨이라고 해서 그 스쿨가든 사업들이 되게 효과가 있어서 검증이 돼서 그거를 조희영 교육감 때 많이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늙을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은 안 해본 걸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이 굴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교권 보호와의 충돌 문제는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 교사의 목소리는 표는 표의 수는 동일할지라도 교사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건 정무적 그럼요. 감각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눈치도 본 것 같고 그리고 혁신학교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특목고는 딱 물어봤는데 특목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미 논란이 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영리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논란을 막 불러일으키진 않겠지만 폐지를 해나가거나 최소한 더 늘리지는 않겠다. 다만 현상 유지는 해주겠다. 그게 이제 정무적 감각의 측면에서 기준에서 한동훈 화법을 써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모든 국민들이 제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에 쏠림 현상이잖아요. 이건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바로 잡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역시나 유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박하게 넣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의 입장이라고 전 봤고요. 본인 공부에 정책 심판이라고 적어놨더니 딱 그 방향이네요. 네. 그리고 인터뷰를 지금 계속하고 다니니까 전반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당연히 그 학생 중심의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공약 설계지만 제가 대선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책이나 어떤 그런 공약들도 분명히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평생 배워야죠. 지금 토론회로 찌그락찌그락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선관위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조전혁 후보만 불러들어서 KBS에서 단독 대담 형식을 치러서 이것 때문에 뭐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던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후보가 4명인데 1명 불러서 네. 후보 초청 토론회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조전혁 네. 초청 토론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조전혁 토크 콘서트 네. 이유를 댔잖아요. 네. 직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 득표. 네. 일단은 선거에 출마 안 했던 후보들을 빼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냥 기준이 조전혁이었던 거예요. KBS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단체들이 맞불 형식으로 유튜브 대담회가 동시 그 시간에 있었었습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널들이 생방송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EBS에서 4자 토론회가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조전혁 후보가 지금 녹음 기준으로 어제 오전에 튀어나와가지고 정근식이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근식 후보가 나 나갈 건데? 나갈 건데? 너 그거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조전혁 후보가 해당 대목을 삭제를 했어요. 하지만 캡처본이 남아있었던 거죠. 조전 박살. 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지금 뭐 있고 그래서 되게 심심한 후보인데 그나마 조전혁 후보 때문에 뭔가 생기가 돋는 느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본인은 재미없었다는 뜻이고요. 이 공부에서도 제가 사진 보여주면 너무 웃긴 거예요. 보통 이제 교육감들 나오면 학생들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얼굴에 이렇게 꽃받침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꽃받침도 알지 몰라서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왜 보일 네. 옆에 대고 있어.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자, 순서가 랜덤이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단일화와 무관한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분류되는 분이고요. 보수 독자 후보. 윤호상, 65세 남자고요. 서울 출생,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학사, 연세대 교육학석사, 숭실대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86년 임용된 이후 35년간 서울시 중고등학교 현장을 직접 지도해온 그런 찐 교육자 유닛입니다. 현재는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있고요. 이전에 중고등학교 4개 교의 교장을 맡은 바 있고 교장? 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교육지원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뭐 교장으로 할 때는 뭐 전교생 600명 이름을 하나하나 다 뭐 외우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크리피한데? 네. 너무 무서워. 네. 날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병역사항은 본인은 해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과 차남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전과는 없고요. 재산 신고액은 약 22억 원인데 재산이 되게 방금 전에 봤던 정근식 후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일단 성수동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자양동 아파트 한 채가 있고 화성시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남양주시 덕소에 빌딩 임차권이 있어요. 아마 뭐 카페를 하시나 뭐 그런가 보죠.
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주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비슷했는데요. 아, 그러네요. 아마 뭐 이런 건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 그냥 넣어놓는 거겠죠. 뭐 펀드 같은 거. 네. 방금 전에 정근식 후보 설명할 때 이제 그 농축사회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학생 중심 공약 설계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강조하는 건 이제 학부모. 학부모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서울시 교육감 선거이고요. 아, 네. 네, 당시에는 6명의 후보 중에 5.3%를 받고 5위로 낙선을 했어요. 아, 이분이 숨겨진 천사였군요. 조희연 교육감 3선에. 네. 당선되도록 해. 그리고 뭐 저희가 소개를 했던 것처럼 보수 후보로 분류를 되지만 약간 조금 더 중도에 가깝고 조금 실용적 중도 거기서 약간 보수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조정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맞아, 딱 그 공보도 조정훈 윤이 네, 약간 자주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왜 통진당 바이올렛일까 이건 그러니까. 좀 묘했어요. 네. 학부모들이면 저 바이올렛이 선거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거든요. 그쵸, 시대전환이 아니란 거는 캠프만 생각... 모르나 봐. 네. 그런가 봐요. 아, 그거 하나가 또 다른 분류네요. 보수 진보 그리고 조정훈계. 네. 조정훈계. 네. 아, 나쁜 사람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도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교육자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데이터 센터를 할 때 덕질이님이 이분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중도 보수 단일화에서 별로 호명되지 않아서 왕따 같고 그래서 슬프다고. 근데 며칠 전 이분이 나온 인터뷰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덕질이님의 촉이 맞았던 것 같아요. 들어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일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저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까지 계속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게 빼놓고 왕따를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오, 덕질인 지인설. 왕따를 시키고. 덕질인 전화해서 네. 물어본 거죠. 혹시 형님 왕따시냐고. 이응 이응. 네, 그래서 이번에 2년 후에 나와서 좀 아직까지 쌓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거를 조금 차별화 지점을 삼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본인은 막 이렇게 막 정치 같은 거 잘 모르고 현장을 잘 아는 교육자라면서 이거를 강조해요. 2020년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청년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9.933점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9.933이라고 이제 소수점까지 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부정부패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온전히 교육 발전하는 데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학부모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뭐 하나 봅시다. 네, 자녀 돌봄을 교육청에서 이제 직접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365일 돌봄뿐 아니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응급 돌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5분 대기하는 사람들도 두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일자리 한 만 개 창출하시겠는데 이분? 그러니까. 와, 보수 쪽에서 되게 싫어할 말들. 와, 영유아가 24시간이면 진짜 몇 명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한 30개월 정도 되니까 네. 여기 혹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정훈을 뽑게 되죠. 난 여기 취직을 할 수 있겠군. 네.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부담이 전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 자녀들의 저녁밥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현수막에 네. 학교에서 준비한 따뜻한 저녁밥 이거 적혀있는 네. 분이잖아요. 야, 이거 나오는 공약마다 최소 네. 만 명씩 취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의 타가소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리고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그 학생 인권 조례에 있어서는 폐지 입장이긴 하지만 대신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반영한 학생 권리 의무 조례 제정을 출기자.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네.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말은 네. 온건한데 조정혁 후보하고 이건 태도가 네. 같아요. 네네네. 보수특. 네. 네. 아, 니들 말 잘 들어야 권리 있어. 이런. 그런데 이제 조정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빠져요. 그래서 보수한테는 보수가 이 학생 권리 의무조례를 딱 보면은 권리에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지고 진보가 보면은 의무에 기분이 네. 나빠지죠. 네.
그래서 양쪽 뭐, 다 잡겠다는 것 같은데 양쪽 다 잃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뭐 권리에는 이제 책임이 또 있다는 것도 강조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무에는 보상이 네. 따라야지. 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교육의 3주체가 있다. 학생, 선생, 학부모 이 모두의 구성원들이 포괄적으로 존중받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그럼 교사표는 버리는 건가요? 근데 확실히 그 이런 식으로 조정훈 류의 그 중도스러운 그게 좀 매력적인 건 있긴 있어요. 네, 되게 구체적이어 보여요. 예. 네. 그러다가 조정훈을 찍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교권 침해 관련한 것 중에 생활지도부의 생활지도 전담 외부 인력 배치가 있는데. 네. 이건 학주쌤을 따로 고용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정치깡패야 뭐야. 스톨폴리스 뭐야. 거기서 왜 정치깡패가 나와. 이분이 강조했던 요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업무가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하진 않겠다. 이거 꼭 필요하다면 고용을 하겠다. 이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진보교육감을 뽑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7일에 그 기사 제목이 이러네요. KBS 서울시 교육감 후보 윤호상. 현장 경험 없는 교육감은 바지사장. 단일화 안 할 것. 완주할 것이 유력시 됩니다. 아 뭔가 네. 그 성향을 보여주는 문장 하나를 좀 찾았어요. 네. 교육 전문직보다 교사, 교감, 교장 우대 정책 실시. 교육 전문직은 뭔데요? 그 늘보험학교나 이런 데 쓰이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분들에 비해서 교장 선생님이 홀대당하나요? 그분들이 막 교장 선생님 빵빵 까고 다니나? 이게 이거, 무슨 말이지? 그거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내용이네요. 네. 아니 수석교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직군에 따라서 차별하겠다는 얘기죠. 조정훈의 교훈은 뭐? 친구 없을 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말은 귀로 흘려듣자. 교훈. 그 다음에는 조그만한 최보선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재보선에 어울리는 최보선. 야 그럼 믿어, 윤호상 후보는 뭐가 되냐? 보상이요? 언제 돌아가셔? 64세 남자 서울 출생.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 포럼이라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대충 자기가 만들었을 것 같긴 해요. 약혐. 2년 전에도 여기 대표였어요. 네. 한국 외대 2여 이문학과 석사,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이태리어 학과 교수를 조교수직으로 4년 3개월 했고 그전에는 이탈리아어 유닛이네요. 그전에는 전임 강사로 2년 3개월, 전 6년 6개월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네. 이탈리아어니까 제스처도 굉장히 잘하겠죠? 이거 벨라 벨라. 이탈리아 문화연구원장도 역임했습니다. 네. 본인 육군이병 소집해제, 아들 육군병장 만기 전역, 재산을 2년 전에는 3,500만 원으로 차를 빼먹고 적어냈었거든요. 이번엔 아예 신고를 안 했습니다. 빵! 야. 아 재산 신고를 안 했다고요? 네. 오. 14년 전 5회 지선에 교육위원회 출마에 당선되어 일한 적이 있고요. 그때가 마지막 교육위원 선거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네. 아마. 2년 전 지선 때는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교육감 꿈을 꿨다는 거죠. 낙선이 상처인가 싶은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금년에 134만 4천 원 밀렸던 것을 8월에 냈습니다. 8월에 출마 결심하셨군요. 부랴부랴. 전과는 대구가대 교수 말년이던 96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 대구가 좀 운전하기 힘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래요? 서울보다 훨씬 쉽다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저 반월당에 주차하기 힘들어요. 반월당 시내는 그렇죠. 힘들었어. 네. 저 사람은 서울이 길러니 겁쟁이라서요. 그렇죠. 네.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흑수저라고 자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무수저라고 봐야 됩니다.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단일화 과정을 문제 삼았거든요. 단일화를 하고 나면 탈락한 후보들이 이제 추대된 후보 주변에 모여 있게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빚이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다는 건 난 아직 정치가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출마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독자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자신은 빚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명태균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 배운 건 뭐죠? 신인이 당선되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빚을 순식간에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 우리가 이런 선거 방송할 때마다 이런 상념이 떠오르는데 깨끗한 정치라는 말만큼 사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 종종 들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표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유권자들에게 빚을 제일 덜 줬으니까. 그러니까요. 공약은 이번에도 여러 가지 갖고 나왔습니다. 교사 안식년 제도 도입. 1교실 2교사 제도 실시. 이게 공교육 혁신 공약인데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보고
부러웠다고 하네요. 그래요? 추상적이어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공약으로는 차별 교육 철폐, 사교육비 절감, 올바른 역사 교육 강화. 아, 하긴 또 공보가 너무 작아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요. 문화예술 교육 강화 등이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태도입니다. 분석이 좀 있어요. 덕진이.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 반대입니다. 뭐 진보 후보랬잖아. 대신 5조는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에요. 5조 뭔데? 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망했잖아 이걸 건드리면. 차별받을 권리. 자, 그래도 저는 약간의 희망을 갖고 아, 뭘 더 첨가하려는 건가? 알았어. 자, 1항에는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아, 이 중에 하나가 네. 꼭 차별하고 싶은 거.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그럼요, 가장 중요한 조항이잖아요. 그리고 3항은 1항의 예시를 이유로 차별적인 뭐 이것저것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에요. 네. 2017년에 이것이 이 3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그 제청이 들어갔는데 또 아마 기독교 친구들이 됐겠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아, 그렇게까지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재는 각하했어요 이걸. 네. 그래서 네. 그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보선 후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을 어딘가 봤더니 성적 지향. 아, 저는 안 읽어도 읽어본 맛. 예측합니다. 최보선 후보가 이걸 성적 지향으로 잘못 읽은 거야. 애들이 공부만 하면 어떡해. 놀기도 하고 예술도 해야 되고. 어? 이탈리아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네, 예술의 도시에서 왔어.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싶은 진보 후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저는 그냥 토론회 보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진보로 분류가 되지? 똑같은 거예요. 진보 쪽에서 보수 쪽으로 어떻게든 겨냥하려는 거죠. 제가 2년 전 지선에서 공약과 행보를 설명할 때 진보 보수 양쪽에다 어필하는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입니다. 가장 급한 과제로는 유보 통합을 꼽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이제 뭐 기관별, 지역별, 시설별, 규모별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게 너무 오래 묵혀져 왔으니까 빨리 비슷하게 맞춰주고 일원화를 시키자. 이 과정에서 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쫙 늘어놓더라고요. 선도교육청 사업 내용도 개선하자. 어린이집 유치원 간의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가 이제 급식 간식비인데 그거 네. 지원 개선하자.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들 확대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별과 차이를 줄이는 과정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및 복지부와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플랜입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런 건 있어요. 진보 단일 후보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 후보가 됐다거나 이럴 때 보수 기독교의 눈치를 봐서 보수적인 척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성적 지향과 관련된 발언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냄새 맡아서 구분해 보는 건 되게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저 사람이 실제 저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저렇게 믿고 있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은 후자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 후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생 진보적으로 산 금수저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본 적이 없이 교육은 다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해요. 근데 실제로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심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진심인 모양이에요. 진보 교육감 후보라고 스스로를 칭한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이상합니다. 네. 하는 이야기의 그 형태는 진보적인 게 맞는데 네. 거기에 성소수자 차별의 수율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학만은 안 돼.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조전혁에 비하면 모두가 진보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도 진보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네. 조전혁. 64세 남자. 광주광역시 출생이지만 부산에서 성장했고요. 독자 사유로 입대 5개월 만에 육군 입영 소집 해제. 동아고를 다니다가 학폭 이슈로 가야고로 전학을 해서 졸업했습니다. 빠바바. 예. 학폭. 좀 더 설명 더 드리고요. UFC 유닛. 네. 고려대 경제학 학사,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 박사,
교육 경력은 모두 대학 교수입니다. 93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아, 국립인천대 알럼나이들을 찾습니다. 예. 이 사람 수업 들어보. 13년에 명지대에서도 교양학부 교수를 아주 잠깐 했는데 이력에 적지 않았어요. 아, 잠깐 했다는 건 보통 무슨 말썽을 저지르고 빨리 그만두게 됐다는 건데. 네, 한 6개월? 거기서도 누군가의 턱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는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이자 광운대 석좌 교수입니다. 이 미래교육연구원이 홈페이지가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정체를 알기 좀 어려운데요. 소속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박환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전 서울교총 회장인 이준순 씨인 것 같아요. 페북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다 보면은 뭐 보수 교육계 인사들의 정치 플랫폼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미래교육연구원이라는 네이밍이 뭔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무서운 얘기, 무섭고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미래교육연구원의 박환희 의원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오! 그럼 소속연구원이 한 명 줄었어. 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를 하던 중에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으로 인천 남동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이때 정교조 명단 불법 공개라는 화려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네. 3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했는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에 한턱 냈다. 네.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민선직인데 판결을 불복한다는 말을 평생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내분은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많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 마누라의 살 권리를 보장하라. 네. 하셨죠. 재선 도전을 시도했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죄로 공천 탈락했습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천재입니까? 당이 공천을 안 줘? 공천 없이 출마 어떻게 하지? 교육감. 그렇습니다. 2014년 6회 지선에서 경기도 교육감에 나갔는데 낙선. 2년 뒤에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 다시 국회의원 해볼까 했는데 낙선. 6년 뒤에 8회 지선 서울시 교육감에 또 낙선했습니다. 국민뉴스라는 이제 처음 보는 매체였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게 표현해줬더라고요. 줄줄이 낙선의 제왕으로 군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야, 기자 진짜 오지게 악취. 못됐어요. 재밌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 다음 후보들에 비하면 이게 그러게요. 그럼 네. 보통 죽고 네. 나면 뭐 태종, 세종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사람 낙종이야? 시호가 필요한 낙선의 왕이에요. 네. 앞서 본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전교조 슬레이어라는 칭호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본인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저주의 구판을 멈추어라로 네임드 보수 논객 반열에 올랐는데요. 명문이죠. 네, 이것도 내용이 보면 강성 노조와 전교조가 시장 경제를 저주하는 구판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구판은 딴 데서 벌이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지만 아무튼, 반윤이죠. 네. 2004년에 그랬고요. 2006년에는 저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를 출판했습니다. 아직까지 실망하고 계실 것 같고. 살기 싫어요. 네. 요즘. 이후에 자유주의 교육연합이라는 교육단체를 만들어서 뉴라이트 교육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국회의원일 때 수능 성적 공개, 네. 교육 민영화 등의 의제를 추진을 했고요. 여기 좀 나갔습니다. 네, 그 실제... 아니 수능 성적을 네. 왜 공개해? 네. 미친 거 아니야? 실제로 이건 성공했죠? 공개했어요. 네. 본인 국회의원 때 했어요. 맞아요. 네. 재산 상황은 지난 선거와 비슷하더라고요. 개가 마이너스 7억 정도인데 아, 네. 4인 간의 채무 12억, 은행 대출 2억 6천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이 빚은 본인만 적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7억 4천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 남은 양심이죠? 근데 이렇게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소명을 쓰더라고요. 왜 그랬나? 아주 필요 없지만 말하고 싶었나 봐요. 네, 소명서에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이 없음.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배상 판결이 난 다음에 콘서트도 한 적이 있죠? 아, 예. 배상액을 모금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지금 건조 에디터가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그걸 뺐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 할 게 많아진 건조가. 그 콘서트만 해도 정말 재밌었죠. 그렇습니다. 아, 그거 제가 2년 전에 아예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그 콘서트장이 텅텅 빈 네. 무대와 관객석 한가운데에서 이제 조준혁 의원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 난 친구 따윈 없어잖아요. 거기가 네. 청계광장이잖아요. 네. 청계광장은 금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만 내게 됐다더라. 어떻게 전설에 배상에 배상을 더해서. 네. 아, 슬픕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아웃과 함께 보수 분열을 담당했었습니다. 아 좋아요. 전사예요. 네. 네. 같은 보수 진영의 조영달 당시 후보와 전화로 단일화를 얘기를 하다가 역시 보수 후보였던 박선영 후보에 대해 미친 X라고 욕을 했어요. 그렇죠. 이 녹취가 까인 거에 분노를 해서 또 화냈습니다. 네. 페북에서 조용달 후보를 인간 말종이라고 적용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미친 X, 하나는 인간 말종. 한 명은 낙종, 한 명은 말종. 네, 근데, 근데 여기에 대해 조용달 후보의 반응이 너무 습거렸어요. 이젠 제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떤 류의 폭력도 가하지 말라. 그렇죠. 라는 팩트 폭력을.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기억력 좋은 지점 뭐죠? 학폭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럼요. 네. 64살이어도 학폭은 압니다, 사람들이. 이후에 박선영 후보한테 단일화를 하자고 다시 붙었지만 될 리가 없었고요. 낙적. 아, 낙적. 미친 X야. 단일화하자. 쟤는 인간 말종이라서 안 되겠어. 해발 가라. 이번에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 후보가 그래도 단일화에 성공을 했어요. 하나 더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어쩌다 튀어나왔지만. 네. 근데 그래도 지난 선거에서는 학폭 논란을 인정은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사실이다라고. 네.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때린 건 학폭이 아니다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네. 3초 만에 때린 건 학폭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좌파. 그럼 다른 폭과 학교 폭력 청소년들은 나무늘 봅니까? 자기가 빨랐다는 걸 자랑하는 건지. 약하게 자주 때려야지 학폭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게 좌파의 가짜뉴스다 하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UFC 유닛이라도 소개하신 것처럼 한 번에 턱뼈가 세 조각이 난다면 우와. 대체 어떤 무력의 소유자인 것인지. 그리고 조전혁 후보가 학교 다니던 당시에 이 학폭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전학 갈 정도면 진짜 그쵸. 큰 학폭이에요. 네. 네. 오히려 그 처벌이 증거가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또 지난번보다 전교조를 덜 내세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전교조 아웃 이런 현수 막 다 걸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 교육감은 조자적이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7억으로도 충분히 많이 먹었거든요. 네. 더 먹을 수 없어요. 네. 현수막의 종류도 다양한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네, 그 딱 두 가지입니다. 엄마 교육감은 조정혁이지 아빠 교육감은 조정혁이지 여보도 있어요. 세 종류인 것으로. 아무튼 이 현수막으로 공약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쉬운 일이에요. 네. 주요 공약에 보면요. 우선 학력 증진 뭐 당연히 제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 GPA평가 부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및 선행학습 허용이 있는데 방과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 직속 학부모 의회 신설, 그리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교육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를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요. 야, 이건 정말... 국민 아우팅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네. 아, 열심히 뭐 교육 민영화를 밀어주겠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인권 조례 폐지 후 학생 의무 조례 제정 있고요. 안 지키면 턱 주가리. 네. 네. 정부 정책에는 뭐 다 찬성입니다. 뭐 늘봄 학교 조기 확대, 유보 통합 얘기하고 있고요. 올바른 뉴라이트 역사 교육. 올바른 뉴라이트. 네. 공보에 이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그 뒤에 이승만과 백선엽 얼굴이 있어요. 공보에? 네. 와. 뭐 오, 그렇네요. 네, 뭐 영웅들, 위인들 얼굴들이 쫙 있는데 거기 둘이 껴 있습니다. 유관순, 네, 김구 이런. 네, 안중근 뭐 본인이 가장 내세우는 거는 근데 체인지 교육이란 거예요. 네, 한자로 써 있죠. 네, 이게 공보 표지기도 하고 캠프 이름이에요. 체인지 캠프. 내용이 학교 체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건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체육 집중 시간을 편성한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카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몸체 어지인 네. 지혜지.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제일 앞에 내세운다는 거는 뭔가를 덮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눈에 띈 거는 교권 보호 관련 공약이 좀 적다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있는데 그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 쓴 수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 강화. 사립학교 지원 강화는 초점이 분명합니다.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성교육 차원의 종교교육 허용. 네. 그리고 교원 임용 자율성 강화. 뭐 종교계 사학 이익을 보장하겠다.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네. 해주고 네. 지원은 그대로 하고 더 해주겠다. 네, 이게 조희연 때랑 완전히 반대죠. 반대인 네. 네. 그런 행보입니다. 공보 구성에 대한 개인적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은데요. 뭐가 있어요? 이 공약서에 보면 공약 세부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식이 있나 봐요. 보니까 다 이 항목들을 쓰긴 하던데. 그렇죠. 선관위의 5대 공약 내는 그 낼 때 공약서 내는 건 그렇죠. 네, 뭐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런 걸 적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복붙이에요. 헐, 복붙이야. 네, 목표, 공약 이름, 우선순위. 최우선 모두 다 최우선이다. 네. 이행 절차, 제도 정비, 제도 정비. 이행 기간, 임기내, 재원 조달 방법, 교육청 자체 예산. 네. 여기,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찰이랑 뭐 협업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이것까지 네. 찾아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공약서까지. 그죠. 근데 그럼 이걸 그냥 빼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공보 거기 넣었어요. 그러니까 단일 후보면 캠프가 크거든요. 큰 캠프가 이렇게 너절하게 하면 쓰나 싶네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공보집이 되게 두껍고 여러 네. 장이 왔던데 그렇습니다. 네. 현수막을 아껴가지고 공보에 넣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아, 건조 대단하네요. 조전혁 후보의 가장 안 웃긴 걸로만 정리했는데 저 정도입니다. 그쵸, 사람이 되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제가 아 너무 그 전장을 뛰어넘기가 힘들었어요. 광고 듣고 와서 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두 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들어요.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 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레노버 광고 덕질인 하세요. 제가 지금 앞에 놓고서 녹음을 진행하는 컴퓨터입니다. 레노버. 프로모션이 없어도 저렴하게 레노버 노트북을 사는 방법. 제가 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액세스몰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XSFM 쿠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법.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요.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레노버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결제하기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에 쿠폰 코드 XSFM2 레노버 를 넣으면 됩니다. XSFM 숫자 2 LENOVO 다 대문자입니다. 노트북 최대 30% 할인 정상가 대비 30%까지 깎아줘요. 간혹 쿠폰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본사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경우고요. 엑스원 카본 게이밍 노트북 리전 9i 30만원대 경제적인 노트북 아이디어 패드 슬림 1i까지 다양한 활용도에 맞춘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램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두르십시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고생하셨다 특별기획 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부산시 금정구청장 되겠습니다. 부산도 부산 나름이죠. 금정구는 보수정당의 텃밭입니다. 심지어는 전설에 사망을 했는데 당선된 후보도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소문난 세도가의 아들
김세현 의원의 장독대이기도 했었습니다. 묵히고 있어요. 딱 한 번 무너졌었습니다. 모두가 졌던, 즉 모두가 이겼던 18년 지방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한나라당 정당이 승리했던 곳입니다. 금정구청장 후보, 민주당 후보 있습니다. 네, 영도다리 건너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58세 여성, 공무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영도생, 영도여고, 부산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어요. 아, 이런 인생. 그 19살 때까지 이제 다리를 안 건너본. 네. 네. 42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전남도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책조정실에서 사무관까지 근무를 한 세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세무공무원이 변호사 공부를 언제 하나. 와. 그리고 나서 2004년에는 또 사법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세무공무원은 술도 먹고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네. 이제 남은 건 선출직 뿐이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2008년부터 김경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써 있는데, 그럼 김경지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김경지인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거기서 인턴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마 뭐 한 명이 더 있었겠죠. 예. 그 제가 그런 이름 달고 있는 사람과 일해봤던 거는 서기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성갑이면 이상하잖아요. 서기호 대리 이렇게 써 있고. 예. 이상하잖아. 그래도 김영욱 빵집의 예. 대표는 뭐 다른 사람이겠죠. 변호사를 하면서 경남도청, 부산국세청 등 이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 이름도 올리고. 아, 세네요. 심지어 2014년에 개방형 임용으로 부산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지냈습니다. 즉 세금 고문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고문. 그러니까 주로 고문 자문이야. 안 될 거야. 세금을 내라는 말이야 하면서 네. 주리를 치는. 이렇게 납세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발을 걸치고 지역에서 바닥을 다져왔고요. 이러면 유력자를 많이 만나죠. 네, 2019년은 아예 퇴직을 한 뒤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요.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딱 맡아서 22대 총선 금정구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되었고 현재 출마 중이죠. 네. 조국혁신당 후보 류재성 변호사와 여론조사 기반 단일화가 되어서 지금 누군가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전국선거 테스트베드가 여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전략에 말렸달까요? 네. 작은 정당이 그 단일화 합의를 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무조건 불리한데 그걸 대처를 잘 못해서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쓸려갔는데 물론 어떻게 해서도 민주당이 이겼겠지만 뭐 조국 당대표가 부산에 굉장히 큰 그 지분과 연고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했는데 좀 허무하게 그냥 빨리 정돈이 돼버렸어요. 네, 전략상 민주당이 완승했더라고요 이번에 단일화 코스에서는요. 네. 세무공무원이니까 재산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재산은 마이너스 2억 1,240만 7천 원인 게 특이합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마이너스로 살고 있나요? 더 특이한 건 최근 5년간 체납액이 250만 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그쪽으로 발휘된 건가요? 납세 전문이지만 뭔가 이상한 재산 구성에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일단 경남 사천에 토지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있고요. 건물은 단독주택이 경남 사천에 1억 9,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대단한 게 아파트가 없는데 빚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의 지방 주택 가격을 좀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전세권이 부산 금정구에 1억이 있습니다. 전세 살아요? 예. 자동차는 알페온, 예금, 보험 뭐 이것저것 본인과 배우자 대출이 꽤 많아요. 보험 대출도 있고 이 납입 내역과 대출에 세우회가 있더라고요. 세우회. 이게 보니까 국세 공무원의 공제하라고 하네요. 그죠. 슈림프 카운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지금 나 지금 새우 스시인 줄 알고. 새우. 맛있겠네. 그쪽이 더 맞다. 야. 그러니까 그건 텍스... 보통 딱 새우. 네. 아 이건 텍스 프렌드인 거죠. 네. 프렌들리도 아니고 프렌드. 동네 양아치들 같아. 텍스 프렌드. 아 텍스의 친구. 그거 어쩐지 동네 양아치들이 독도 새우 먹으면서 파리로에 이렇게 그 폭주족 될 것
것처럼 야!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 직장에 중심되는 친구 이름은 네, 네, 직장에 그 종교인들 모임을 신우회라고 네. 하는 거죠. 아, 네. Believe Friend. 배우 다 찾아봤다니까. 신우이들이 모이는 회가 Believe Friend. 근데 배우자가 가입되는 건가? 아 배우자도 세무 공무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대출이 무려 8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본인보다는 배우자 채무가 더 많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2억 1,247만 7천 원이 마이너스가 난 거죠. 아, 대체 배우자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대출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2022년 이 발생한 소득세 체납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2023년에 완납을 해요. 왜냐면 보면 이때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꿈이 많아서 계속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납세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스테리했습니다. 소득세를 안 낸 거니까 정말 소득이 없어서 안 내고 버틴 건지 이 미스테리한 세무 전문 부부예요. 그러니까 세무 전문가인데 세금 안 낸 건 좀 그러니까 이 세금은 내 친구야 이러면서 안 낸 거지. 아니 그럼 반려 세금. 와 이게 되게 진짜 미스테리인 게 네. 딜레마인 게 낼 수도 없고 친구라서 근데 얘 세금이고 아니 근데 왜 안 내 세금 2500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이니까 이상하고 그래 가끔가다 모든 후보들이 왜 25만 원 같은 거 왜 내는 날짜 까먹어가지고 금방 내는 경우 있으면 그쵸, 우리가 그쵸. 그냥 심정적으로 익스큐즈 해주거든요. 250 애매해요. 200만 원 넘어가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해명을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 김경지 후보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 이제 삿발투쟁을 했었대요. 근데 그냥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지 삿발투쟁 하느냐고 세금을 내러 못 갔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 소득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못 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짜 새우 아니야? 오염돼가지고 아! 세금을 못 냈나? 이 오염된 새우를 우리 국가에 낼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선거의 순기능이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밀린 세금을 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빨리 내게 하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주요 공약으로 가죠. 지금 금정구의 가장 큰 문제가 침례병원이 망했어요. 2017년에 아, 네. 파산을 했는데 이 침례병원이 유일하게 금정구의 응급실을 갖춘 일종의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성격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의 보험자병원 즉 공공의료화 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런 걸 좋아할 리가 없고 네.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은 시대를 막론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늘리는 걸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기도 하고 이 침례병원은 망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립침례병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구립병원을 하나 새로 넣는 거예요. 그 시설에. 그래서 의료 대란 때이니 아무래도 이게 가장 눈에 많이 띄겠죠. 부산에서 이 금정구가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가장 길게 걸렸다고 해요. 그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말이죠. 그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 공약은 지금 양쪽에 굉장히 첨예합니다. 침례병원을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규모로 새 단장을 해서 금정구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나머지는 뭐 도로 넓히고 뭐 이런 것을 특별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침례병원 공공화 정책은 여당도 어느 정도 밀고 있는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도 공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네. 억울한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 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의제로는 올라갔다라는 안건은 올라갔다는 건데 이거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즉 국민의힘 의원이 노력했는데 네가 왜 숟가락을 얻느냐 그리고 이거는 구청장급이 개입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상대층 구청장 후보가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게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스탠스 정하기가 어려운 게 네. 제가 당선되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마 디폴트 값일 텐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예. 숟가락을 얹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김경지 후보가 또 훅 쳐요.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해서 지금 금정 구민들이 열받는 이 사업에 내가 숟가락을 왜 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지 후보는 자기가 하게 되면 더욱더 확실히 팍팍 밀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왔었대요. 와서 이거를 약속을 한 거죠. 국회에서 힘쓰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토론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주 5일 점심 급식 확대. 근데 제가 그 안실에서 한번 다뤘죠. 이거 뭐 해봤자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이건 조국혁신당 공약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금정구 4개 대학을 대상으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새롭진 않고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 공약 민주당 거의 중앙, 예, 중앙 네. 공약입니다. 그리고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금정구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소비 지출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공약이고 앞으로도 이 공약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이게 거리로 놓고 별대 거리로 놓고 보면 그 바닷가 근처의 시내랑 양산 시내랑 금정구에서 움직일 때 거리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덜 막히니까 종합병원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양산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뜻? 양산이 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다 멀다. 여긴 불편하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시설 없어 보이는 동네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윤일현 59세 남자. 여기도 세무윤이십니다. 여기 왜 이래? 다 새우들이. 새우들. 네. 네. 새우 싸움 그러니까 고래 싸움이 아니라 새우 싸움인 거죠. 제트로브 택시. 네. 아무튼 현직 세무사예요. 네. 경남 김해에서 출생을 해서 부산에서 성장했습니다. 금정초 부곡중 동래고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찐 금정구 토박이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연세대에서 경영학과 석사를 받았고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익으로 복무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게 그 그냥 클려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게 반대거든요. 후보가 입영, 장남은 병장을 보내는데 그렇죠. 여기는 후보는 병장, 장남이 입영. 그렇습니다. 네, 이 포맷 흔치 않습니다. 네. 재산은 약 15억인데요. 본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고 작은 거 사시네. 네.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비슷해요. 큰데 사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동대문구에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네, 여튼. 네, 99년에 금정구에서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요. 세무사로 일을 하다가 2006년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금정구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와, 18년 전이에요. 2010년에는 구의원 재선에도 성공을 해서요. 의장까지 맡았는데요. 금정구의회 의장. 네, 그러고 22년으로 건너뜁니다. 금정구 제1선거구에서 부산시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너무 많이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일이 바빴든 일이 뭐 세무 일이 잘 그 바빴든지 아니면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레벨업 하고 싶었는데 공천이 안 나왔든지. 후자죠, 100%. 네,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뭐 지역 활동 열심히 했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그죠? 운영위원장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공천 탈락의 네. 씁쓸함이 12년간 있던 거예요. 네, 그냥 전형적인 나와바리 다지기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 사이에 페북 게시글도 봤거든요. 근데 뭐 그냥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기사 열심히 뭐 공유하고. 열심히 살았다. 네. 공유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선거 조작론에 고개를 끄덕인 흔적을 네? 찾았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페북 피드 좀 얌전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시의원 당선되는 데가 금정구 제1선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그 구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됐던 쪽이에요. 나선거구, 다선거구. 이 동네 랜드마크가 부산대학교입니다. 부대. 네. 본인도 부산대 나왔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대학이 3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시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야. 아니 생각해보면 와 이런 건 정말 신수원 소장이 부산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게 부대 앞에는 과연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을까? 그죠. 열어보고 싶어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당선됩니다. 두 번. 네. 시의원으로 체급도 올려요. 그리고 올해 9월에 사퇴를 하고 구청장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아 그죠. 아직 임기 반밖에 안 지났는데. 네. 공보에 금정구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아주길이라는 정치 혐오적 문구를 써놨습니다. 뭔 소리야? 그럼 선거를 하지 말아야지. 네. 아까 김건희에 화가 났다면 투표를 포기하세요. 이런 거죠. 선거야말로 진정한 정치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현 정부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나는 그저 새우일 뿐이다. 네. 정치와 무관한. 그죠. 정권 심판보다 지역 일꾼 뽑는 데 집중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정이 금정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나 아니면 금정 구청장이 구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자가 맞죠. 금정구가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그거야말로 부대 앞에서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정쟁화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한동훈 대표가 부산을 너무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냐라고 김종배 앵커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라며 얼렐레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네. 안 왔는데 얘라고 네.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할 말은 그것밖에 없죠. 안 불렀는데 얘. 지금 최근에 그 저 한동훈 대표 어디 신체 부위에 뽕 넣은 거 찍힌 것도 부산이잖아. 네. 금정, 금정이야, 금정. 네. 두 부위죠. 그죠. 아무튼 뭐 본인은 조신한 느낌이에요. 얘기하는 것은. 온도가 네. 높지 않다. 네, 이런 캐릭터인 만큼 공약도 좀 무생무치의 행정 중심입니다. 꼭 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네. 주택 재개발, 공교육 활성화 지원, 뭐 생활체육 활동 지원 다 뭐 이런 거예요. 짜잘한 것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침례병원, 공공병원 하에는 겹치네요. 네, 겹칩니다. 자기도 하겠다. 숟가락 얹지 말라. 근데 구체적으로 공공병원 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 후보한테 질문을 막 되게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뭐 세자까지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게 뭐 노인형이냐 무슨형이냐 무슨형이냐 막 그렇게 네.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상대 후보 김용지 후보가 대답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결정하려고 저렇게 해야겠다. 상의를 위해 좋네. 뭐. 안 됐으면 답변. 아니면 그냥 자기도 잘 몰라서 자문구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 새우들끼리 그, 저는 정치적이지 않아서 잘 이로 넘어가요. 저는 그저 새우입니다. 그리고 대학가가 있는 만큼 청년 정책에 좀 힘을 주고 있어요. 뭐 취업 관련 외에도 마음 건강 서비스 추진, 뭐 어학 및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대학가 순환 버스 운영 개선 이런 뭐 소확행 정책들 위주입니다. 그 대학생 유권자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이걸 할 수 있다니까요. 저 토익 보는데 응시료 지원해 주세요라고 찔러 보세요. 성실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상당 지자체들이 대학교 셔틀버스 운영 지원합니다. 유류비 같은 걸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시설 같은 걸 쉐어하기도 하고요. 증차할 때 업체를 소개를 해주면서 관의 이름으로 어떤 걸 결제해주기도 합니다. 네, 관악구가 그걸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죠. 서울에서는 관악구 말고는 그 일이 큰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만큼 큰 대학교가 서울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부대만 해도 봐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대학교들은 개커가지고요. 지자체가 이거 도움 줘야만 합니다. 반드시. 부대가 부대학생이다. 그러면 셔틀버스의 불편한 점을 총장한테 말할 수도 있고 학생회장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한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 아산시 이렇게 해서 아예 100원 급식 아침. 물론 한정 네. 200명이긴 하지만 그럼 실질적인 무상급식으로 대학 급식이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택수의 친구들. 화나셨으면 화나신 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만 뽑으시는 후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즐거운 군수 후보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너무 좋아. 아, 기대돼. 다섯 명의 후보들을 물러갑니다. 이게 뭐 오늘 후보들? 아니 우리가 후보야? 노동자들. 우리 지금 선거 방송을 이번 회에 처음 들으시면 이 방송은 재보선 때만 하나 봐. 지역구 둘을 하는데 한 시간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걸 10분의 1로 압축해가지고 선거 때도 합니다. 네. 내일도 지역구 세 개 가지고 방송 한 시간 할 거예요. 내일 한 시간밖에 만나요. 안 될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